어서와 메이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엔다캐드의 글자와 리볼브 기능을 사용해서 멋진 명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쪽에 슬라이서 큐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엔다캐드에서는 바로 한글이 됐기 때문에 한글로 하려고 하는데요, 메이커라고 썼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 사용 가능한데 저는 배민의 도현으로 일단 작업을 할 거고요, 글자 크기는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커라고 하는 글자 스케치가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리볼브를 해서 모양을 만들 건데, 앞편에서도 리볼브를 설명을 했지만 이 리볼브의 중심 축에 따라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 거는 여기 메이커에 있는 이 글자 이 밑에 변을 제가 중심 축으로 선택을 하고 이 메이커를 회전해 보겠습니다. 한 60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리 보겠더니 이렇게 생겼죠. 합치기가 아니라 일단 생성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적용.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메이커라고 하는 글자의 축을 돌렸을 때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리볼브를 할 텐데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리볼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60도 해볼게요. 미리 보기. 자, 합치기가 아니라 일단 생성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중심축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리볼브 60도를 했지만 지금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 키가 좀 더 큰 이 메이커가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 상태로 3D 모델링 출력 가능은 합니다만 아마 출력하고 나면 뭐만 살아남고 다 따로따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3D 모델링은 모델링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감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메이커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 단순하게 네모를 익스트루드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모양을 내서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의 디자인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조금 더 응용해서 바닥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모양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좀 떨어진 글자들을 붙여야 하니까 여기 이제 네모를 스케치를 그려서 붙여줄 건데요. 지금 이 글자의 높이가 여기 보이죠? 37.84라고 길이 값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네모를 그리는데 세로가 37.84 똑같은 크기로 그리면 될 것 같고 가로 길이는 60 정도 하면 조금 짧은 것 같네요. 65.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 스케치를 추가해서 이 글자들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정렬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적용을 해서 가운데 정렬하면 될 것 같고요. 편집에서 합치기. 글자랑 네모가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다 붙었는데 여기 커에 여기 어가 아직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 어의 요 길이랑 같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도구에서 길이 측정으로 여기를 2점 점 하면 50.64 라는 길이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도 역시 이제 5.64 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아예 그림 파일로 그려서 가져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탑뷰로 해서 볼 텐데요. 그래도 이 엔다캐드는 지금 보면 키보드 누르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드 스냅이 1mm가 아니라 0.1도 있고요. 0.01mm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키보드에 이 그리드 스냅을 줄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여서 여기를 이동을 시켰는데요. 역시나 합치겠습니다. 합치기 적용.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이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어줄 바닥에 스케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얘를 돌출. 5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 위에 올려야겠죠? 지금 얘는 리볼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둥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똑같이 여기 정보에서요. 5입니다. 5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속성 메뉴가 떠 있으면 정확하게 위치를 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두 도형을 정렬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자, 왼쪽,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하나의 도형으로 합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메이커라고 리볼브로 해서 만들어진 명패가 모델링이 완성이 됐는데요. STL 파일로 내보내서 큐라에서 불러와서 확인을 할 건데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요. PC로 내보내기. 지금 2차원 도형은 STL로 내보내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이 2D 스케치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도형만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해야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파일에서 선택한 것만 내보내기 STL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리볼브를 통해서 만든 명패를 모델링을 가지고 왔는데요. 3D 프린터로 이렇게 쭉쭉쭉쭉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이 조금 더 재미를 한번 줘볼까요? 지금 이 상태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조금 회전을 시켜서요. 이 메이커라고 하는 요 글자의 일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형을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을 시켰는데, 지금 여기 납작한 부분이 이 바닥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형 누르고 여기 보면 바닥에 놓기, 큐라의 바닥에 놓기 기능을 선택을 하면 딱 맞춰서 알아서 큐라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바닥에 놔줬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리 보기에서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글자가 먼저 출력이 되면서 위로 쭉쭉쭉쭉쭉쭉 형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 2mm 여기 조금만 뽑아준 다음에 일시정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시정지를 하는 동안 필라멘트를 바꿔서 색깔을 다르게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시정지의 기능은 보면 프로그램에 여기 후처리 G코드 수정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추가해 보면요. 일시정지, 파우즈죠. 파우즈. 특정 높이에서 일시정지 하겠다라는 건데요. 높이 값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조금만 하려고 하니까 2mm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할 때 이제 노즐의 위치 그냥 0,0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슬라이스 된 파일을 가져가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